네, 오늘은 치매 가장 많은 유형인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면 치매지 또 앞에 왜 알츠하이머병이 붙느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먼저 치매에 대한 얘기 다시 한 번만 정리할까요? 치매는 선천적으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즉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하는 중요한 기능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물론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행동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치매를 일으킬 만한 뇌의 병은 한 가지일까요?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제일 많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후 시간에는 그 밖에도 우리 뇌에 문제를 일으켜서 치매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가 뭐 다 불치병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치매도 있습니다. 어떤 치매는 우리가 치료를 열심히 하면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게 할 수 있는 치매도 있어요. 또 어떤 치매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는 치매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치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서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치매 증상 같은 걸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울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뇌 손상이 생겼을 때, 즉 뇌가 많이 외상으로 다치거나 아니면은 여러 차례 중풍이 왔을 때 이럴 때도 뇌가 망가지게 되는데 이래도 우리 치매 증상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만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쪽 상당히 많은 치매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한 군이 있어요. 여긴 병적으로 늙어가는 것이 병의 원인입니다. 병적으로 노화가 되는 것이 병의 원인이에요. 즉 그렇다면 노령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쪽 부분의 병이 많아지겠죠. 거기에 대표적인 병이 알츠하이머병이고요. 파킨슨병도 거기에 대표적인 병이고 기타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것들이 이 소위 안타깝게도 병적인 노화가 벌어진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퇴행성 질환 이렇게 뇌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뇌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 뇌가 안타깝게도 망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지 기능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병적인 노화 현상은 다 똑같으냐? 그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알츠하이머병에 합당한 뇌의 병리라고 해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지나요? 일단 그 알츠하이머병을 이제 제일 처음 발견하신 분이 알츠하이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뇌 매독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특정한 좀 이상한 본인이 보기에도 좀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부검을 했는데 뇌 그 매독과는 좀 다른 병리, 즉 현미경 소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기술을 하고 이러한 환자가 이러한 뇌에 이상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기술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알츠하이머병이 된 겁니다. 근데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이상한 단백질이 뇌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뇌 세포의 바깥쪽에도 있고요. 뇌 세포의 안쪽에도 있습니다. 뇌 세포의 바깥쪽에 이상한 단백질이 끼는 것이 뭐냐고 봤을 때 그것을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뇌 안에 들어가 있는 신경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상한 단백질이 끼어 있는 것을 타우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스럽게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세포가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리고 뇌 세포 자체에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뭐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병적으로
이상한 단백질이 끼어 들어오면서 뇌에 이상한 단백질이 끼어 들어오면서 그로 인해서 뇌가 빨리 늙어 죽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 가장 많은 퇴행성 치매의 원인이고 그 중에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얘기하려면 소위 아밀로이드라는 것과 타우라는 단백질이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알츠하이머 병이 확실히 진단됩니다. 일단 뭐 진단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알츠하이머 병의 첫 번째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은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포가 있고요. 세포 주변에 이제 이상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끼어 들어간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게 많이 형성이 될까? 어떤 동네에 갔어요. 쓰레기가 많이 이곳저곳에 많아요. 그럼 어떤 걸 생각해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구나. 아니면 두 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치워가지를 않는구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 뇌에 아밀로이드는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쌓였느냐? 많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치워가지를 못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주로 젊은 층에 생기는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이런 분들은 아밀로이드가 과다하게 생성되는 유전자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과다 생성이 돼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가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쓸어내지 못해. 청소를 못해. 그렇게 이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내거나 끌어내지 못하면 쌓인다. 예. 이러한 쌓이는 환경 속에서 뇌세포는 살아가기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쌓이니까 내부에서는 혼돈이 일어나고 거기서도 또한 내부 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포의 변형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뇌 안에서 벌어지게 돼서 뇌세포가 하나, 둘, 하나, 둘 가뜩이나 나이 들어서 하나, 둘, 하나, 둘 돌아가시는데 이런 것이 생기면 하나, 둘, 셋, 다섯 막 빨리 노화가 진행이 돼서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그래서 그 병리를 갖고 계신 분들의 뇌를 보면 뇌가 작아져 있어요. 왜냐? 뇌세포가 많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알츠하이머 병의 증상을 우리가 보면은 기억력 장애부터 멈춰옵니다. 왜 그럼 기억력 장애가 멈춰오는가? 그것의 첫 번째 이유 설명은 알츠하이머 병이 이렇게 아까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지는 그러한 곳을 쭉 관찰해 보니까 소위 우리가 기억력과 관계되어 있는 그곳에 조금 더 먼저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억력과 관계되어 있는 뇌세포들이 먼저 죽게 되니까 기억력 장애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깜빡깜빡 한다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병 얘기하면 해마 얘기를 합니다. 해마. 예, 제가 강의 쭉 들으셨던 분들은 해마 얘기를 몇 번 들으셨어요. 해마라는 게 뭐냐? 뇌를 이렇게 축두엽이라는 데를 이렇게 딱 잘라서 뒤집어 보면 그 모양새가 비슷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부학하는 사람들이 여기 해마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해마라고 하자. 그래서 해마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생김새가 비슷하다. 그런데 그 해마라는 부분을 면밀히 관찰해 보니 여기가 우리의 기억력을 제일 처음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잘 분류하고 머릿속으로 각 곳에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억을 받아들이는 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구에서 잘 분류해서 보내줘야지만 우리가 기억이 딱딱딱딱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자꾸만 쌓이고 타우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죽으니까 기억력이 들어오려다가 창구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 기억력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롭게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건 비교적 괜찮은데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 일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최근 일을 자꾸만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옛날에 속상하게 만들었던 사람의 일은 다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잘해줬던 일들은 하나도 기억 못해. 그러니까 원망만 막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기억장애의 특징은 최근 기억이 먼저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즉 새롭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기억이 없어지고 그 이후에 병이 더 진행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저장을 시켜놨던 뇌조직도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 둘씩 예전 기억도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 것부터 서서히 사라져가서 어떨 때는 이분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분이 80세 어르신인데 20대 이야기를 잘하고 어떨 땐 10대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본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셨던 분이 점점 진행이 되면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일본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첫 증상이 기억력 장애지만 기억력 장애, 즉 대화 내용을 다시 모르니까 자꾸만 되물어보고 날짜나 일정을 잘 소화하지 못해요. 언제 어느 때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본인이 했던 것을 뒤돌아서면 잊어먹기 때문에 자꾸만 물건을 잊어먹고 새로운 정보를 못 얻어내기 때문에 자꾸만 전화 오면 그래 알았어 하고 끊으면 무슨 전화인데? 그러면 무슨 내용이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증상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차고 그리고 뒤이어 타우 단백질이 차면서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러면 방향감각도 없어져서 길을 잃게 되고 그리고 언어장애도 말을 하려면 말이 잘 안 나와. 이게 무슨 단어인지 기억이 안 나. 계산도 안 되고 판단력도 결국엔 안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밖에 나가시려고 한다, 뭐 한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만 보따리를 싸세요. 그럼 왜 보따리를 싸냐고 물어보면 우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 집 기억은 나는데 이 지금 현재의 기억은 최근서부터 쫙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다 낯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그리고 옛날 집에 가자는 거예요. 나 지금 다른 데 와 있으니까 싸갖고 내 옛날 집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진짜로 옛날 집을 찾아 나서서 방황하기도 하고 배회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뭐 계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 관리 실수를 많이들 하시고요. 뭐 천 원 줘야 됐고 만 원 주시는 거 뭐 이렇게 하고 때로는 안 주시고서 냈다고 막 떼쓰기도 하고 하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자꾸만 무시당한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막 이상한 반응을 하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들이 그거 해지 않았느냐 막 그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막 우울해지고 화도 내게 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망상까지도 가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여기다 놔뒀던 물건이 맨날 없어지는데 이게 나의 기억력 장애 때문인가라는 생각. 내가 기억을 못해서인가? 아니, 누가 이걸 가져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누가 가져갔다 그러면 내가 기억이 없다 이런 것으로서 내가 괴로움 받을 필요가 없어. 아주 간단해. 그러고 보서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 자꾸만 방에 들어오고 찾아주기도 하고 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망상, 도둑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격적인 행동도 나타나게 되고 화도 내시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망상이 되면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가족들이 그 망상 자체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저분이 왜 나를 미워하는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나를 도둑으로 모는가? 도둑으로 모는 게 아니라 본인의 빈 자리를 그냥 가까운 그 사람으로 대체한 겁니다. 가까운 그 사람의 탓을 하면 본인이 좀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이 나를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바꾸시고 망상에 대해서 그런 것 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분의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저분이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겠구나.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훨씬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그건 네 얘기고 내 입장 대바라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근데 일단 좀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많이 힘듭니다. 그 밖에도 우울, 낙담, 불안,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옷도 안 벗으려고 하고 뭐 대소변 보시고서 안 움직이시려고 해서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 둘씩 뇌가 점점 망가져가면서 하나 둘씩 더 나타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즉
병적 노화 증상이 해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뇌로 퍼져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분의 생활 능력이 점차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럼 과정은 알겠는데 그럼 이거 진단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진단 병원에 가서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뭐 MRI 찍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MRI는 저희들이 진단을 하는데 보조수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매라는 것의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치매는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생활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인지능력과 생활능력이 떨어졌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돼야 치매고 치매 원인 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MRI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MRI만 찍고서 이걸 알아맞혀보라 그러면 저희들은 못 맞춥니다. MRI만 자리되고 이분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알아맞혀보라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력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서 점차로 퍼져나가고 최근 기억이 없어지는 그리고 어디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서서히 기억력부터 시작해서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병을 봤을 때 이분이 진짜 꼭 거기만 떨어졌나 하고 여러 인지 기능을 체크하고 그분의 생활 능력을 체크한 다음에 아 이게 꼭 해마가 먼저 망가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생각하고 MRI 찍어요. 그러니까 MRI 보니까 해마가 진짜 작아져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럼 진짜로 또 해마가 작아졌는지 이거 정상적으로 작아질 수 있거든요. 나이에 따라 애매모호한 경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아밀로이드 PET라는 아까 아밀로이드가 낀다고 그랬으니까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끼었는지를 보는 것까지 같이 보면 아 이제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환자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그럼 치매 검사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치매 검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최근에 본인이 기억이 먼저 떨어졌는지 길을 자꾸만 먼저 읽는지 헛것을 보는지 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현상이 돼서 궁금해서 오셨는지를 자세하게 그 경과를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무엇부터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단적 의심 없이 그냥 사진만 찍으면 오진이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 진단이든 어떤 치매 진단이든 간에 그냥 MRI 찍어주세요가 답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이 진짜로 인지 기능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보호자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마 이러이러한 곳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사의 의심하에 MRI를 찍거나 피검사를 하거나 해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들의 정보 제공이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실제로 같은 나이에 같은 학력을 가지신 분들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규 분포 곡선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쪽에 빠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묻고 대답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깜빡깜빡 기억이 떨어졌다. 20대하고 80대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20대가 우수하죠. 그렇지만 같은 80대 영역에서 물어봤을 때 그분들 안에서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신경인지검사예요. 그래서 신경인지검사에서 이상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신경인지검사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생활에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있어요. CDR이다, GDS다 이런 얘기를 보험 같은 데 가보면 얘기를 합니다. CDR이 뭐야? Clinical Dementia Scale.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그 치매 척도라고 해서 이분이 정상이냐, 약간 치매냐, 중증의 치매냐, 많이 치매냐 뭐 이런 것을 보는 단계를 보는 거예요, CDR은. 그래서 CDR은 0에서부터 3까지 있는데 CDR 3은 제일 중증, 0은 정상. 요 사이에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0.5도 있는데 0은 정상, 0.5는 우리가 쭉 얘기했대로 경도인지 장애, 1 초기 치매, 2 중기 치매, 3 말기 치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얘기 들어보고 그걸 우리가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뇌에 문제가 있겠다 하고 이제 말을 딱 찍으면은 진짜로 점점 그 병기에 따라서 CDR 1이냐 2이냐 3이냐에 따라서 해마가
쭉쭉쭉 줄어드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병적인 노화, 특히나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뇌에 어디에 쌓이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은 그렇기 때문에 쌓이는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셔야 정확한 진단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강연을 들려주셨는데 그럼 치매 환자들을 보는 보호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올바르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올바른 태도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반적인 태도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분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도둑으로 몰아도 이분이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해서 하는 아기들의 싫어, 미워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될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망상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아니, 하루 중에도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를 계속 옥죄할 것이다라는 그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분에 대한 거부 반응,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본인이 너무 힘들 때 주변에서 도울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 각 구마다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 그리고 중앙치매센터에는 또 전화를 해서 본인의 힘든 것을 하는 콜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는 주변에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것은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콜센터는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서 혹시 치매 환자들 돌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 주는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인 뇌졸중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 즉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